사랑해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강을 번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구약 성서에 보면 유명한 영웅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힘이 세다고 알려진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이라는 뜻은 거룩하게 되는 또는 분리된 의미의 단어입니다. 나시린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며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체 등의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이 나시린으로서 나라를 구하는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이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이 남봉꾼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남봉꾼이라는 것은 허랑방탕한 짓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술과 여자를 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남봉꾼이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시린으로 태어났던 삼손이 왜 남봉꾼이 되었는지 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시린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남봉꾼의 삶을 살고 있는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분명한 소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블레셋 나라로부터 공경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삶에 주어진 삶의 목적이자 그의 인생의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작은 소명을 받은 작은 나시린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구한다든지 멀리 선교를 나가서 우리의 일생을 정말 선교에 헌신한다든지 그러한 큰 사명은 받지 못했을지라 할지라도 작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끌고 우리의 사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공간 안에서 우리의 주변 안에서의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거룩하고 분리되고 경건한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삼손과도 같이 나시린이 아닌 난봉군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한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왜 삼손이 나시린에서 남봉꾼으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그 몇 가지의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힌트가 24장 3절에 나오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분명히 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아내를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방인의 여자, 그것도 원수, 자기가 물리쳐야 되는 블레셋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극구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다시 한번 기도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충분히 너의 아내로 준비된 여자가 있을 것이다. 찾아보아라. 아버지는 그렇게 만류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아내를 맞을 것을 권유했지만 삼손은 자기의 감정에 이끌려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 그 이방인 여자를, 원수인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맡게 되었다. 여기에서부터 그의 남봉꾼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주변에 부모님이나 친지나 아니면 신앙에 권유를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긴 맞는데 그것보다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경험을 앞세워서 나에게 신앙적인 충고를 해주는 어르신이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신앙적인 권유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직장에 대해서,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듣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진실하고 간절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그 앞날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실된 신앙의 조언을 무시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나의 인생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권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던 삼손이 또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맨틱한 에피소드입니다.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아름다운 로맨스라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다 보면 결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손은 유혹에 빠졌던 것이고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받고 삼손을 어떻게 살아든지 공경에 빠뜨려서 그의 능력에 그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했던 것뿐입니다. 처음에는 삼손이 비교적 자기의 비밀을 잘 지켰습니다. 거짓말을 세 번 하게 되었습니다. 너의 힘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밀을 가르쳐달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거짓말 하지 말고 분명히 진실을 말해달라라고 조르는 드릴라에게 첫 번째는 깨끗한 처음 쓰는 활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배틀에 짜면 된다. 두 번, 세 번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울면서 불면서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달라는 그 여인의 말을 뿌리칠 수 없게 되어서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고 두 눈을 빼앗기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노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삼손이 잘못된 상대를 골라서 잘못된 사랑에 빠지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삼손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했다면 이 에피소드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처음에 드릴라가 당신의 힘의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말했을 때 삼손이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분명하게 믿음에 서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 힘의 비밀을 가르쳐줄 수가 없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당신에게 나의 비밀을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그 능력의 비밀을 말할 수 없다고 진실을 말했다면 아마도 드릴라는 처음부터 그것을 포기해버렸는지 더 이상 추궁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삼손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진실을 택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쥐어 짜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아, 이것은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떠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좋은 거짓말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를 보더라도 좋은 거짓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진실을 피해가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유혹의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시험과 유혹에 빠질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고 그때 우리가 분명히 행해야 되는 것은 진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지혜로 나의 거짓말로 무엇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진실을 말하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유혹들을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삼손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다 보다 더욱 많았더라.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삼손이 힘이 있을 때,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때,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 힘을 잃었을 때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 사실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떠한 마술이나 요술처럼 삼손의 머리카락이 길면 힘이 있고 삼손의 머리카락이 짧게 잘려오면 힘이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머리카락은 상징적인 것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에 따라서 삼손의 능력이 있다가도 없게 되고 없다가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을 당나귀 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고 이러한 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많은 유혹 가운데, 많은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는지 그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서 여기저기 방랑하는 난복꾼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이켜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삶의 소명을 망각하고 삶의 쾌락에 빠졌을 때 나실인에서 난복꾼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성도에서 폭도로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되찾아야 되는 부분이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냐라는 중요한 질문.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나의 하루하루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곱씹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그 삶의 중요한 의미를,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혼탁하게 되고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서 우리가 좋건 싫던 간에 난봉꾼으로 전역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을 통한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미국이라는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현재의 삶을 살게 하시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을 때,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이 힘들고 유혹과 역경 속에서 파묻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마지막 승리를 하는 두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모든 원수들을 멸망케 하는 삼손의 모습을, 아시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컬링을 받고 소명을 받고 나시린으로서 태어났는데, 과연 나는 나시린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에 치우쳐서 만봉꾼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오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여건을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올바른 나시린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능력에 스스로 빠져서 남봉꾼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삼손처럼 회개하며 두 기둥 사이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능력을 내려주시옵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 원합니다. 덥고 위험하고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끊기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